안녕하세요. 디앙크 순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 소라 모양 블루밍 플라워 떴었죠?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여기 1단계에서 2단계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여기 꽃잎 되는 방법, 그리고 요거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 방법까지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떴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부분 연결하는 방법. 이렇게 사슬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코를 하고요. 여기가 좀 느슨하게 떠서 여기가 넓다 하시는 분들은 여섯 코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여기 사슬뜨기에서 올라간 지점 있죠. 거기에 구멍에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는 앞으로 오고,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한번 감아서 여기 처음 코, 여기 긴뜨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에, 넷, 다섯. 그리고 또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에 두 번을 넣어주세요. 또 하나, 매 코마다 넣어주는 거예요. 둘, 셋, 네 번째 칸에 한 번, 두 번. 그리고 또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에 두 코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사슬뜨기 6개 하고 짧은뜨기 했던 지점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하셨던 분들은 6개 하시면 돼요. 6개를 하고요. 다시 여기 이거 부분이죠. 여기 사슬뜨기 시작 부분, 그 다음 무늬. 거기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한 다음에 짧은뜨기를 하고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돌려서 이렇게. 얘는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하고, 감아서 여기 첫코 있죠? 여기. 여기는 사슬뜨기 했던 구멍이고요. 여기에 감아서 또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에 두 코를 떠주세요. 또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에 두 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여기 한번 더. 두 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에 두 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또 여기 짧은뜨기 했던 사이 여기 있죠?
긴뜨기와 그 사이 여기에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뜨기를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하고요. 또 여기 앞으로 돌아와서 이 부분 구멍에 짧은뜨기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한번 감아서 여기 처음 코 여기 긴뜨기 하나 그 옆 코 둘 그 옆 코 셋 그 옆 코 네 번째 코에 두 코를 떠주세요.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여기까지 뜨고 보실게요. 여기 짧은뜨기 했던 이 마지막 지점에 또 짧은뜨기 그 다음에 이제 이대로 끝났을 때는 그렇겠다 해서 이제 빼뜨기를 해서 끝내주는 거고요. 한 길 긴뜨기, 한 길 긴뜨기, 한 길 긴뜨기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해서 연장을 시켜주는 건데요. 이렇게 여기까지 쭉 연장해서 뜰 때는 쓸데기를 하나, 둘, 세 코를 하고요. 그리고 돌려서 여기 맨 여기 옆에 보면 처음 여기에다가 한 길 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동일하게 둘, 셋, 네 번째 코에 두 번을 떠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동일하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좀더 나는 크게 뜨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뜨기를 하나, 둘, 세 코를 하고요. 여기에다 하지 말고 여기 밑에다 그냥 해주세요. 여기다. 이렇게 해서 빼뜨기. 또 한번 두 번 정도 해서 잘라주세요. 이 실은 미끄러워서 잘 살아나기 때문에 여기 마무리할 때 좀 꼼꼼하게 해서 여기다 숨겨주시면 되겠어요. 잘 숨겨주시고요. 그 부분은. 자, 이제 이 부분 들어갈 거예요. 아무 데서나 이제 여기쯤에서 해주셔야 돼요. 여기 말고 여기 끝지점. 여기다가 실을 묶어줄게요. 빨간 실로. 한 2, 3cm 남기고 여기 고리 안으로 작은 실을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얘를 최대한 이쪽으로 여기로 진행을 할 거니까 여기 끝쪽에다가 이렇게 묶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 꼬리실은 여기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사슬뜨기를 한 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요 꼬리실은 요 옆칸 요거하고 이렇게 묶어서 떠줄 거예요. 한 길 긴뜨기를 네 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코를 뜨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을 감아서 두 길 긴뜨기를 세 코를 떠주세요. 둘, 세 번에 걸쳐 빼는 거. 또 두 번 감고 하나, 둘, 셋. 또 두 번을 감아서 하나, 둘, 셋.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하고요. 여기 바로 옆에 고개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하고요. 옆 하늘로 또 건너가서 여기 이렇게 건너갈 때 맨 위에 사슬뜨기 했던 곳이에요. 옆 하늘로 건너가서 한 길 긴뜨기를 네 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두길 긴뜨기를 또세 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그리고 사슬뜨기를 7코를 떠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또 여기 바로 옆에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하고 동일하게 해서 여기까지 와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여기 맨 처음에 우리 묶었던 지점이죠? 빼뜨기로 하고 여기 사슬뜨기 해서 한번 묶었던 자리에 이렇게 해서 빼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하고 이렇게 돌려서 여기 위 시작에 여기 묶었던 부분을 다시 이렇게 해서 한 번을 짧은뜨기를 하고요. 또 사슬뜨기 한번 하고 여기 밑에 한 코를 걸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잘라주세요. 얘는 잘 풀리기 때문에 꼼꼼하게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이사이에 잘 숨겨주시고요. 요거, 요거는 한길 긴뜨기 무늬 하나 요거 했던 거 있죠? 요거하고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한길 긴뜨기 둘, 한길 긴뜨기 셋 해서 세 단을 떠줬어요. 이 무늬를 더 길게 뜨셔도 돼요. 대신에 이렇게 한 번씩 중간중간 코를 조금 늘려주시면 좋겠죠? 이제 요런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다 뭔가 수납하고 싶다. 아니면 좀 모형을 좀 바꿔보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이 중심 지점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연결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중심 지점 꼭지점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코를 빼주고요. 그 다음에 사슬뜨기를 하나, 더, 매 코마다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특정한 지점에 코수를 세도 좋고요. 감각으로 해주셔도 좋고 적당해서 여기는 빼뜨기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꽃이 돼요. 이꽃 또한 예쁘죠? 빨간 실로 해도 이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활용하는 방법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약간은 꼭지점 여기를 이렇겠지만 여기는 이제 이쪽으로 약간 더 꽃이 벌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여기쯤에 다 끼워줄게요. 이렇게 해서 다른 실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를 하고요. 여기도 한 중간에서 한 두세 코 앞쪽으로 가서 짧은뜨기 또 하나 둘셋넷 다섯 코를 하고요. 여기 중간에서 한세코 정도 이렇게 가서 짧은뜨기. 그러면 요 날개가 다 이렇게 펼쳐지죠? 아, 그리고 이제 여기 처음 시작 지점에 와서는 빼뜨기. 그리고 여기 공간에 이렇게 해서 빼뜨기 해서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떠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 두 가지와 여기 1단계 꽃 뜨는 방법, 여기에서 여기를 더 떠서 2단계, 그리고 여기 꽃받침도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해서 떠봤어요. 예쁘게 떠서 쓰시고요.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